가랴. 어그로 쩔어. 속바지를 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 이런 게 옷이야. 안녕하세요, 알미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하면 뭐야? 노출. 노출. 여름하면 이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 쇼핑을 했는데 요미는 제가 뭘 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갈아입고 오면 요미가 점수를 매겨줄 거예요. 점수 매기는 게 좀 그렇지만 응. 멍이가 매겨달라니까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점수를 매겨볼게. 10점 만점에 10점이야. 빠르게 첫 번째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와, 이걸 실시간으로 보네. 아이고 아이고, 저거 봐라. 조용히 좀 해. 짠! 첫 번째 룩인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어때? 여름. 이게 긴 팔인데 얇다고. 잠깐만. 이게 포인트야. 이 어깨. 무조건 노출이 있어야 되거든. 왜? 봐봐. 이미 시술을 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매력이 없어. 근데 여기서 와. 여기 쉐입을 보여주면서 시끄럽게 딱 보여주고. 어때? 이거를 안 해도 봐봐. 이걸 안 해도? Nope. 아니 이걸 안 한다고 치면 아니 가만 있어 봐. 배 노출되고 시술로 노출되잖아. Nope. 근데 구강을 왜 노출하는 거야? 더? 아니 그냥 내 어깨가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잖아. 봐봐. 운동을 해야지 여리여리하면. 뚝배기. 그러니까 봐봐, 내 얘기를 들어줘. 내가 봐도 내가 널 봤을 때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여. 더 꼭 튀고 보이진 않잖아. 내가 왜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좋지. 나랑 있을 때 입으면 상관없어, 진짜로. 술을 마셔. 막 몸이 휘퉁휘퉁 거리고 막 몸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휘퉁휘퉁해도 너무 저것도 안 보여. 되게 산뜻해. 난 마음에 들어. 자, 아이유미들 보세요. 웬만해서 배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만세 안 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 해봐 일단.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줄 거고. 됐어, 필요 없어 그런 건.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이게 이쁘다니까? 양심에 상관없어? 정말로? 개인의 취향이다 그럼. 너 5점밖에 안 돼? 10점 하셨는데? 체크!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일단 가산점 하나 뺀 거. 노출이 많아. 내가 봤을 때 나 여기 시술이잖아. 그치? 조금씩 선생님 보자. 우리 커버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룩은 5점.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No! God! Please! No! 짠! 두 번째는 오프숄더, 이거는 양쪽. 그리고 치마는 아까 그 캉캉 스커트랑 이렇게. 이거를 못 올려? 다 이렇게 팔을 가려줬잖아. 이거는 어디 갈 때 이렇게 입을 건데? 난 평소에. 뭐 집 앞에 나갈 때도? PPO라고 들어봤어? PPO만 지키면 되잖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이게 약간 노출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다 가렸잖아. 우리미가 이렇게 입는다고 해봐. 아 너무 잘 입는다. 이쁘기만 하고. 잠깐 일어나봐. 치마가 너무 짧아. 치마가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진짜. 나시보다 노출이 적은데 그냥 이게 레이스라서 그래 보이는 거라니까? 그냥 되게 별거 없어. 되게 이쁜 옷이야. 그래. 그래 알았어. 맞아. 멍이 말릴 거 맞아. 점수 매겨줘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입으면 이쁘지 않아요? 오히려 위에가 시스루라서 과해 보일 수 있는데 밑에 캄캄 치마로 귀여운 스타일로 하니까 이게 좀 중화되는 것 같아. 이 내 발언에 혹시 가산점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개인적 내 취향이야. 와, 짠순이야 정말. 짠순이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말했잖아. 35점인가? 3.5점이지. 까놓고 말해서 데이트 안 하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 좋아하는 거야. 왜 좋지? 집에서 점수도 다시 매겨줘. 곱하기 2지. 그러면 세 번째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올게요. 짠! 그래. 세 번째는 그냥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이 퍼프가 포인트고. 훨씬 낫네. 나 자기 웃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쁘잖아. 이거 근데 진짜 괜찮죠? 이 블라우스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 뒤에 리본 하나 보고 샀어요. 이거를 원하는 대로 묶을 수 있어서 여기 라인을 딱 잡아줬어. 안 펑퍼짐하게. 무난하잖아. 근데 이쁘잖아. 아까도 다 이뻤어. 그래 아까 것도 이쁜데 그거는 약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이거는 나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오프숄더가 아니라서 괜찮네. 오프숄더라도 입을 수 있는 거야. 왜 자기 시선을 피해?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저 밖에서잖아.
밖에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쁘다로 기분이 좋지 않아? 아 괜찮네. 그래 이거 좀 점수 좀 줄게. 오 드디어 8점. 에이 8점 좀 짜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오프숄더가 낫다. 그치? 약간 차이는 오프숄더가 낫네. 그치? 자기야 진짜 드디어 자기가 이 오프숄더의 맛을 알아가는구나. 다음 거. 이것도 비슷한데 바지랑 위에만 가려입은 건데 이거 바지는 아까 그거랑 같은 브랜드 바지거든요? 근데 여기 바지가 너무 예뻐서 여기에서만 3개 샀어. 그리고 포인트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야. 찢어진 거 찢혀. 왜 안 잡아 잠깐만. 왜? 옷은 이런 게 옷이야. 좀 내리자. 내려. 이거는 무슨 옷을 입는 거야? 내려? 뭐야? 이것도 좋은 게 저는 무조건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맞아. 스모크 처리돼가지고 딱 잘라볼게. 그리고 바지는 그냥 이렇게 하이웨스트 청바지. 그러니까 크롭티라고 해서 밑에를 그냥 이렇게 미디가 짧은 바지를 입으면 되게 뭐랄까 노출이 심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이웨스트를 입으니까 노출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너무 예쁘지? 이게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내가 점수를 크게 줬을 거라고. 근데? 근데 오프숄더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워. 아니야 이거 한쪽 이렇게 돼.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 예쁜데? 아니야 이거는 차라리 이거 두 개 다 올리는 게 낫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퍼프 소매 맛으로 입는 거야. 여기도 어깨뽕이야 그게? 어 노출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 이 무릎? 아니 무릎은 노출도 아니야 애기야. 나는 진짜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머미한테 어울리는 거는 어깨를 까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무난한 게 어울려. 아 짜증나. 스틸 패션이라고 하나? 아 나는 퍼지만 게 어울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래 아니? 6점. 아 어그로 쩔어. 왜 유튜브는 어그로야.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별로야. 말한 퍼프가. 아 그래? 어. 괜찮아 내 취향이니까. 자기 취향 괜찮아. 그러면 빠르게 다음 옷으로 갈아입을게요. 대박. 아니 이거 오프숄더로 하지 말아 봐봐. 이거 오프숄더야. 오프숄더밖에 안 돼? 오프숄더로 나온 옷이야. 긴장이다 치마를 잘라줘. 원피스. 이거 원피스야. 아니 진짜 이뻐요 이거. 왜 괜찮은데 왜? 대학교에서도 이러면 또 학과 여신 되는 거잖아. 아이언미들이 봤을 때 별로예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집에서는 몇 점인데? 집에서는 9.5점. 이거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니 난 치마가 짧은 게 너무 좀 그래. 무난하잖아. 무난해. 아 근데 이게 노출이 있어야 되나 무조건? 여름에는? 응. 없으면 뭐 어떻게 돼? 어 난 돼. 어떻게 되는데? 더워서 돼. 나 궁금한 거 있어.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왜 싫은 거야? 나만 보고 싶으니까. 그거 봐봐. 아 말 길어질 것 같아. 됐다 됐어. 아니 들어봐. 됐어. 아니 들어봐. 들어만 봐. 같이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쁜 옷 어울리네.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가리는 걸로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속바지 입었으니까. 속바지를 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 보이잖아 속옷이. 우리의 커플 속옷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입장이 이해가. 무조건 막무가내로 아 나 이거 입고 싶으니까 터치하지 마 이러면 연애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나는 근데 진짜 뭐 터치 안 한다. 봐봐 확실히 말하면 오프숄더가 진짜 예뻐. 그리고 노출이 있어 확실히 옷은 이쁘네. 가디건이라도 하나씩은 항상 들고 다닐 게 되나. 너는 그냥 내가 다녀야지 내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이연이! 이거 와봐 얼른 와봐 얼른 와봐. 봐봐 딱 봐도 그냥 패셔니스타잖아 이러면. 어? 아니 자기 기준이지. 아니 진짜로 이거 봐. 누가 봐도 이뻐. 귀엽잖아 일단. 제가 윤희가 맨날 조거 팬츠를 입어서 하나 사봤어요. 아니 너무 이쁘잖아 귀엽잖아. 어? 인스타감이야 이게. 어? 진짜로. 자기 일부러. 서울 사람들 다 이러고 다녀. 세뇌하지 마.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이뻐. 진짜로? 제일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제일 잘 어울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나도 이런 거 다 좋아. 뭐야? 요미가 이렇게 입거든요. 완전 요미 스타일. 조거 팬츠에 이렇게 오버핏.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 편하잖아 일단. 뭐 편하고 이뻐. 스트릿 패션으로 너무 이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너 어깨 안 아쉬워? 어깨 하나도 안 아쉬워. 참네. 정말 노출 이런 거 없이 그냥 나한테는 이게 최고야. 마지막 옷이 예쁘다는 댓글이 덥고 다른 게 예쁘다는 댓글이 더 많으면 후원권이나
하여튼간 아유미들 제가 댓글에 좌표로 1번 룩 해가지고 쫙 해놓을 테니까 아유미들 눈에는 뭐가 제일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예쁘다는 유미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진짜 아 봐봐. 나도 이게 댓글 있고. 그래 예쁘다니까 이게 제일 예쁘다니까. 제일은 아니야. 아니. 하여튼간 아유미들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